나는 개인적으로 품이 있는 사람, 그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의 대통령 다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 표를 보태기 위해서 나갑니다. 근데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번 하시게 됐는데 어떤 마음이세요?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. 와, 줄 길다. 줄이 꽤 되네. 사전 투표 마지막 날이라고. 찾아보니까 지난번 대선 때 투표율이 66%였대요. 그래서 거의 제가 아는 한 21세기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.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. 분위기로 봐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. 약간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지지율이. Or is it like an overall workout? Okay. 어려운 시험 치른 것 같아. 근데 되게 기다린 거에 비해서 너무 한 10초 막 그렇게 끝난 것 같아서. 네, 한국 투표랑 비교해서 there's a lot to read. 읽을 것도 많고 중요한 거는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지? 펜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하죠. 선배님이 조태우 잡으시는 거고 경찰 된 건데요. 하소연 경사는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내가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고! 언니는 내 고령구나!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. 아, 지가 무슨 왕이야, 왕. 실패하면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